1세트 대결입니다. 파란색 김준호. Dragon Phoenix Gaming Hero. 이에 맞선 빨간색 맥센젠. Alpha X Astrea. 그래서 첫 만남입니다. 두 선수 온라인에서는 10대 4로 김준호 선수 앞선하고 있어요. 사정이 상대 본진 쪽에 가스러시까지 해주면 좀 더 좋은데 그런 플레이는 김준호 선수 전진 우간을 좀 올리는 선택을 했는데요. 일단 뚫는 판단에도 한번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자가 좀 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보호막 네. 충전소 저 에너지 다 빠지기 전까지는 하나 잡기도 좀 버겁긴 네. 해요. 이제 하나. 이게 또 체력이 아주 조금씩은 줄기 때문에 방금 전 같은 이제 무빙을 좀 더 일찍 했을 피해가 더 줄었을 거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앞마당 확장이 빠른 거 치고 두 개 전진 우간을 받고 앞마당 저쪽 연결체까지 보게 되면 확신인데 때문에 김준호 선수 이 환상불사도 깨지게 되면 암흑 선수 취소할 가능성 꽤나 높거든요. 네. 그럼 그 타이밍에 세식 지역 쪽에 있는 수영탑에서 추적자 찍고 공격을 안 가더라도 사도 두 개 정도만 공격적으로 쓰면 되잖아요. 점추 대 점추 대결 구도에서 로커셜의 역할은 큽니다. 받는 페널티인데 지금 이제 그것도 아니에요. 아, 자신 앞마당도 빠르고 수정탑 하나가 상대 트리플 예상 지역이 있어요. 네. 상황 자체가 근데 아스트리아 선수가 굉장히 좀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들어간 거 그리고 예언자로 정장소물 대박 같은 거 만들어내야 대기. 따라가는 그림이 나오는데 잘 흔들고 있습니다. 네. 원래 지금 이거 딱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뒀어요. 아무래도 네. 웹을 넓게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예언자가 가지고 있는 그 유틸성 측면이 상당히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괜찮다고 좀 느끼는 편인데 합자 싸움에서 개체에서 아스트리아가 조금 더 많지 않나요? 저희 센터 이거 2메가량 많으면 버티고 있어도 앞선별로 네. 틀어버릴 수 있어요. 두기손에 이래서 본진 쪽에 가는 예언자가 탐사성 한 8개 잡아야겠죠. 2기간 걸어서 보막 중에서 의미 없습니다. 네. 저기 들어가면서 데미지는 계속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사전에 2기가 좀 끊기면서 시작된 게 좀 네. 커요. 여기서 만약 연결체 취소되면 1군 좀 잡은 게 잡아주고 있는 저 예언자도 살아가면 더 좋은데 하나 좀 터진 상황이고요. 이거 트리플 못 지키나요? 추적자가 한 7기가량 차이 나서 아스트리아가 맞먹고 네. 싸우면 이기는 병력이거든요. 방패까지 켜고 좀 싸우고 있어요. 네, 소왕패도 크고요. 게다가 2기가 먼저 끊기고 시작했던 것도 또 크고 오. 네. 불멸자 하나가 좀 나오긴 했어요. 불멸자 하나는 그럼 아스트리아가 추적자 한 기로 보호막 뺄 때 툭 건드려 놓고 네. 이 다음 턴을 노려야 되거든요. 불이 안 하네요. 천하는데 두기. 이거 숫자 정확히 하면 앞절멸 그거 빨리 가능하거든요. 앞절멸 자 들어와서 액교로 내 생각으로 들어와서 네, 후보로 역으로 김준호가 네, 잡아내나요? 쪽지어 숫자 역전했어요. 방금은 역전 약간 이용했어요. 아, 김준호 선수도 약간 좀 긴 템을 주면 앞절멸 타면 네. 분명히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예언자 사실 근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기회로 불멸자를 주고 추적자를 줄여버리는 이제 네. 그래서 삼가스만 채취하고 있으면 채취하고 있어요. 네 눈치 싸움 시작됐고요. 어우. 그래서 이제 업차이드 극복하고 그리고 뭐 집정원의 수유도 극복하려면 없었다라는 걸 진작 봤는데 광산사로 일꾼 잡으면서 보니까 없어요. 트리플 쪽에 붙어있는 일꾼 별로 없는 걸 알면은 네. 운영 대결에서 내가 괜찮다라고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죠. 추가 변력까지 소환하면서 지금 싸움을 집정관 싸움 가면 답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잡고 있는데 불이 터졌어요. 아 이게 불멸자가 있어서 추가 소환 싸움까지 해볼 네. 만은 했지만 아 이거 궁광 이런 게 좀 아픈데요. 아 거제 상황에서 싸움이 9시 근데 집정관 하나 나오거든요. 그리고 네. 업그레이드 공유력 차이가 나다 보니까 굉장히 화력으로 뚫기가 좀 쉽지 않죠. 느낌이 좀 많이 다릅니다. 네. 트리플 가스 안 파는 것도 봤어요. 추가하고 좀 들어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집정관인데 네, 보호막 충전소가 네. 있어서 이거 집정관 돌면 안 돼요. 잠깐만 돌아요. 돌면 안 돼요. 이거 양으로 혹시 한번 돌릴 수 있나요? 물량으로 추가되는 광전사 근데 집정관 3개가 너무 압박이라 네. 그렇죠. 4기까지 늘어났습니다. 충전선은 잘 끊어놓긴 했는데 네. 이제 확실히 저 집정관의 문제 이게 2기 정도면 어떻게 1.4 빠르게 정리하겠지만 4기인데 하나 정리는 한 세월이거든요. 그리고 네, 결국 반대합니다. 다시 한번 아스트리아가 인구수를 역전하면서 안정감을 갖췄습니다. 네, 추가 변력을 계속 소환하면서 받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최대한 집정관에게 광전사 안 맞게 컨트롤 좋아요. 네. 그래서 불멸자를 빠르게 놓치고 불멸자로 집정관 터뜨릴 수 있나요? 광전사 추가로 지금 한번 뚫어내야 되는데 아스트리아 역전을 줬어요. 잡아낼 수 있나요? 공격도 했는데 이게 한 명이 밀리나요? 설마? 저희 집정관 지금 빌 깨졌고 김준호 선수 방금 컨트롤 진짜 좋았습니다. 광산사는 네. 최대한 집정관에게 안 맞았고요. 불멸자와 불멸자로 상대 집정관을 바로 찍어 죽이면서 조합을 깼죠. 와 네, 지금 허리도 잘랐어요. 물론 사정 지금도 트리플 잡히고 있어서 김준호 후반기 힘이 빠졌는데 네. 후반을 안 가면 그만이니까 그렇죠. 여기서 싸움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스트리아 선수도 일부러 약간 던지면서라도 이걸 불을 빨리 꺼야 되겠죠. 땅이 이쪽은 뚫어맞고 광전사 못 들어오게 삼사정 비비면서 본인 추적자 제거할 수 있나요? 그 타이밍이 분광기를 못 끊었어요. 네, 분광기. 네, 분광기를 못 끊어서 자 위로 지금 뒤까지 물러서고 있습니다. 이거 그래도 후한. 지금 공위협이라서 어떻게든 막기만 분광기. 하면 한 번만 막기만 하면 어떻게든 변수 생기거든요. 네. 공위협의 그 변수를 만들고 싶은데
정답나요. 문제는 조합. 문제는 조합이니 본진 쪽에 보막 충돌 수 있어요. 본진 쪽에 보막 충돌 수 있고 추가 풀 돌려주면서 진짜 어거지로 한 번만 버티면 김준. 아 근데 여기 관문 양이 양준이가 이거 많이 잡혔어요. 많이 잡혔어요. 특히나 1분이 그래도 어쨌거나 김준 안 받아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거 김준호 선수도 안마당이 말라가는 와중에 여기서 추적자가 다 잡히게 되면 이거 막고 나서 지금 아스트라 10시 돌아가거든요. 3사정 수목이면 병력 찍는 거는 문제없고 관문골 돌릴 수만 있으면 병력 조합에서 지내서 질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막기만 하면 아스트리아가 변수 만듭니다. 중앙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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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 혹시 기사당 기록 보면서 김준호 지울 수 있나요? 네? 지금 짓고 있으면 가스가 1500이라 업그레이드 두 단계 차이 나는 거 결국에 저 가스 1600이 다 쓰면서 좀 기회를 한번 잡긴 했는데 막히게 되면서 아스트리아가 한번 더? 기회가 좀 바뀌었네요 또. 그렇죠. 화충전 한번 버틸 수 있나요? 야 여기서 시간만 끄면 어떻게 자 지금 나오긴 했는데요. 아 이게 집정관 내기가 진짜 슈퍼 세이브를 추적자 상대로 계속 네. 오 팔이 움직이면서 쏘는 집정관 지금 무빙 아 하나 터졌어요. 그러면 숨져서 다시 그리고 처음 한 번 더 돌리면 좋아. 이게 지금의 1군의 최적화에서는 크게 안 밀립니다. 그래서 자원 수급량을 그럭저럭 지금 맞춰주는데 네. 문제는 그 다음이죠. 아, 오, 아~ 네, 위 아래로 추적자가 집정관 잡아주고 위쪽에서 광전사 들어서 3사정 잡아주는 게 잘해요. 아스트리아의 폼을 볼 수 있네요. 네. 네, 움직임이 매섭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유 이제 아스트리아 지난 시즌 우승자 김준호 1세트 경기 잡아냈습니다. 경기 좀 있긴 했습니다. 2세트 대결에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대결입니다. 파란색 김준호, 이에맞은 빨간색 맥센젠. 그런 그 패턴이 있는데 장기전을 별로 안 무서워요. 그래서 아마 외국 대회 좀 많이 보신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이상하게 외국 프로토스들이 폭포전을 하면 우주만 폭풍만 띄웁니다. 그냥 안 가요. 그냥 어떻게든 후반 난 괜찮아. 나 선호하는 패턴과 선호하는 뭐 중장기전이 있긴 하지만 한 번쯤은 공격적으로 하는 거지. 네. 그럼 상대가 네, 놓칠 수 있는 거니까요. 1대1으로 앞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찍으면서 뚫으려고 했을 때 네. 괜찮아 이거... 보여요. 시야에 안 들어왔고요. 특히나 이게 첫 번째로 보여준 게 사도라서 잡히는 건 아시겠지만 상대 추적제가 공격적으로 쓰이고 있고 따라오고 있다라는 걸 추적자가 배치되어 있고. 근데 이거 뚫려요. 이거 뚫려요. 근데 이걸 반응을 못해요. 끊어버리면. 이걸 반응을 못하면. 그렇죠. 그럼 본진 사도 들어간 거. 네. 3사정 1.4. 난리 났어요. 막아두고. 난전. 여기서. 쿨 조절. 이거 결국에 예언자가 나오면 좋거든요. 네. 근데 본진 지금 저 추적자의 수정탑이 깨지면서 막히면 많이 잡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불멸자 하나 기환으로. 기환. 예, 불멸자 집어와야 돼요. 8. 자, 해봤지. 모여라. 걸어서. 아, 그게 귀환해야죠. 귀환해야죠. 귀환, 여기서. 근데 이거 잘못 싸우면 죽어요. 그러니까 불멸자. 사도가 툭 건드려 놓고 이 다음에 예언자와 함께 와서 끝내겠다라고 판단 해도 되겠는데요. 네, 저 여기서 여섯 기회, 7기회. 아, 숙자가 없네. 숙자가 아예 없네. 없으면 맞아야죠. 야, 이게 이렇게 되네요. 김준호. 이건 그리고 앞마당의 추적자가 다시 손탑을 깨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길게 보면 불사조오면 중력 장선으로 들고 미리 낙하먹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빠졌다가 다시 한번 두 번째 불사조 곧 나오니까 중간기 그거 나오면 들고 아스트리아 지지 타이밍 같은데요. 네, 들어서 지금 끊어먹는 장면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전 세트처럼 빠른 확장 딜드가 얼마나 좋은지를 상대가 느꼈다면 이번에는 확장 대결 구도로 가겠지라는 걸 김준호 선수가 생각하기 좀 기다렸던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었잖아요. 같이 찌르기다 보니까 확실히 관문 찌르기가 먼저였었던 쪽이 계속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문 쪽으로 이제 제재 이번 승부 김준호 선수가 지금 갚아주는 성공을 했습니다. 1대1 상황에서 과연 아스트리아 선수가 승리를 따내며 승전을 갈 수 있을까요? 경기를 끝났습니다. 3세 대결에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트 대결입니다. 신기하네요. 탐사장 두 개를 모두 정찰 보내면서 그러니까 김준호 선수는 공격적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무조건 네. 전진 건물이다 예상하고 찾는 그림인데요. 아, 지금 우주관문을 7시 볼 수 있나요? 살짝 오. 근데 이거 틀면서 이제 저쪽 종료하게 되죠? 네. 그렇죠. 봐야죠. 네. 자 여기서 지금 확인까지 했어요. 찾았어요? 안정감은 확 올라가는데. 네, 두 개로 왔어요. 괴로워요. 이게 사추적자 나왔을 때 수호 방패 키면서. 추가 추적자 찍고 밀어내는 그림 만들면 그만이죠. 본 싸움에서 컨트롤 싸움에서 조금 자 여기도 때려든 거 문제는 이거. 여기에 집중이 되면 네. 앞으로 예언자가 문제죠. 예언자가 올 거고 의미 없는 수정탑이고요. 네.
캐릭터 들어가서 이러면서 앞마당 때리거든요. 지금 그 인구수를 보면 딱 티가 나는 게 맥센젤 야스리아 선수 인구수 너무 미리 뚫어놔가지고 폭칭 가드불가 기술에 걸렸는데 그래서 타도가 네. 숨통을 트여주는 거죠. 왜냐면 일방적으로 맞는 구도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방금. 네 들어가서 오 다섯 개. 네. 그래서 네. 입구막을 준비하고 입구막을 준비하면서 리서 들어가서 파수기 잡는 거 좋지 않나요? 네. 파수기만 끊어줘도 환상 정찰이 안 되고 예언자로 계속해서 정찰을 할 수 있는 김준호 선수가 따라가는 그림이 많아지거든요. 네. 그 정지장통을 해도 의식이 되고요. 아스트리아 근데 전멸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느냐? 그래도 저 광물 사이에 아무 선수 지는 건 진짜 좋긴 하네요. 수정탑 있죠. 네. 이 추적자에 압박받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 아, 쓰고 있어요. 네. 바로 예언자 불러오면 확인하겠는데 여섯, 이미 일곱, 여덟 앞에 네. 들어왔습니다. 7, 8킬만 해도 이득이라고 치는데 문제는 이 지역을 잡히면 이제 반대로 추가 연결되는 대기를 이거 좀 많이 잡았어요. 그러면 잡았습니다. 바로 연결 여기 안에 들어가서 뭐라도 이득에 봐야 되는 김준호인데요. 오 근데 여기서 관문 늘려주는 판단은 좀 신기하긴 하네요. 날카로워요. 아니, 이렇게 좋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칼 타이밍인데 인구수 격차들이 벌어졌고 그리고 분열기 두기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네. 여차하면 피하는 것도 가능해요. 여기 전체 쪽으로 그래서 여기서 쏘게 하면 그리고 연결체를 지금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급해지죠. 네. 김준호 와 아스트리아 이 위치 조인 상태로 3시에 소수병을 보내는 판단도 좋은데 네. 분열기 정확발 썼을 때 앞전 벨로 적을 끊을 수 있느냐도 중요해지겠죠. 자 병력을 일부 보내면서 자 확장기지 쪽을 좀 박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열기 돌기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내기 기다리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연결체가 최이단 지금 잘 버티고 있어요. 네. 이거 왼쪽에 분광기도 지금 김준호가 못 끊었어요. 급해서 못 끊다 보니 추가 병력에서도 크게 밀릴 게 없죠. 그러니까 분열기 3기 4기까지 쌓았고 연결체 쪽을 잘 버텼습니다. 이거 3시 양캐진 상태로 딱 한 번만 버티면 조합에서 압도적으로 변하거든요. 바뀌었음보다는 연결체를 더 가져가고 자원을 몇천씩 쌓았을 때 자원보다 없을 때 쓰는 게 진짜 좋거든요. 그쵸, 정확한 발! 그래서 지금 타이밍은 확실히 분열기가 훨씬 좋아요. 김준호 관측선 1.4 해주는 예리한 컨트롤까지는 맞죠? 너무 좋은데 네. 더 흔들어놔야 돼. 들어가면서 병력 근데 숫자 줄이나요? 흔드는 것도 막아야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네, 쭉쭉쭉 밀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거 흔드는 건 좋아요. 지금 좋아요. 없는 거 노려서 진짜 그냥 한번 어떻게 암흑기사 여기도 암흑기사 암흑기사는 8개 찍어주면서 한번 막는 그림 그리나요? 지금 관측선 지금 계속 관찰하고 있잖아요. 상대 은폐감 잡다 앞마당에 추로공이 있어서 앞마당 적까지 잡히면 신의 한 수가 될 수는 있거든요. 완벽하게 놓쳤는데 아스트리아 혹시 지금 만들어 낼 수 있는 근데 관측선 하나 나왔어요. 네. 지금 하나 나온 거 어디 있죠? 병력에 네. 제독이 팔려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림까지 좀 서작거리고 있어요. 빨 제발 대박은 안 터져도 이미 네. 뒤로 물리는 순간 게임은 끝났죠. 그렇죠. 그렇죠. 병력 다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그냥 싸워도 이기는 양이에요. 네. 이미 분열기는 할 일 다 했고요. 맞습니다. 하나하나 제거의 물량 차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프로토스 영웅이라고 불리우는 김준호가 제대 선수를 잡아내면서 역전승 그 결과 승자를 기회를 잡았습니다.